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이바라키 공항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걸 한번 가보는 거죠. 찾는데 뒤지는 줄 알았네. 버스는 야에스 남쪽 출구에 있어요. 도쿄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반대로 나가서 와 진짜 헷갈려 죽는 줄 알았어요. 찾았다. 이바라키 공항. 이바라키 공항에 리무진이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리무진 버스는 3번 정류장에서 타시면 됩니다. 자, 와이파이가 되냐? 됩니다. 맨 앞자리 탔더니 아주 빠르고 잘 됐어요. 자, 이제 도쿄를 빠져나와 이바라키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경치 죽여요. 확실히 낮에 이제 1시 반 버스다 보니까 이런 예쁜 경치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이바라키예요. 이바라키 깡촌. 자, 여기서부터는 볼 게 없어요. 보시면은 그냥 한국하고 똑같은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에, 대밭도 있네. 야, 이거 분위기 봐라. 드디어 이바라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 훨씬 빨리 와요. 1시간 반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아주 빨랐어요. 보시면 사람이 많을 때 이렇게 보조의자도 달려있어요. 3명이 앉을 수 있죠. 그러면 냄새 안 나네? 야, 갑자기 똥 냄새가 안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Welcome to Ibaraki. 자, 이바라키 2층에 가면은 이렇게 또 공항을 볼 수 있는 옥상이 있습니다. 아주 작죠. 구경해 보세요. 카페트도 귀엽고.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비행기까지 걸어가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작죠. 다시 봐도 정말 우리 정읍터미널 수준의 규모였습니다. 그래도 고생은 했는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거를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막 추천하진 않아요. 진짜 젊은 피. 내가 젊어서 정말 혈기가 왕성했을 땐 이거 탈만한데, 와, 이거 너무 고생해요. 이거는 커플들이나 뭐 가족들끼리 이걸 타고 도쿄에 가면은 가는 길에 100% 싸웁니다. 앞에 부부들 싸우는 것도 봤어요. 무조건 싸웁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안한 여행을 원하시면은 이 코스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여행은 언제나 즐겁네요. 또 가고 싶다. 끝!